오늘 따자. 야, 돌아갔다. 네. 이거 따면 안 돼. 아, 왜 어차피 다음 달에 따고 오늘 따는 다음 달에 따는 뭐가 달라? 오늘 먹어봤을 때 같이 따야 딱 이게 의미가 있지. 아, 오늘 따자 그냥. 아, 왜 그럼 있을 때 버티클을 딱 해봐. 얼마나 얘가 위대한지를 알지. 잠깐만. 어? 아니 나중에 다 들고 오려면 힘들잖아. 아이 스프링뱅크도 땄는데 뭐 이거 뭐 야마자키 500만원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일 거야 정말? 따자! 어 그래! 따자! 그래 따야지 사람들 좀 더 들어오면! 잔 갖고 와. 자 여러분들 야마자키 쉘이 땁니다! 자 박수! 아 따지면 마! 소문내! 자 와 씨 여러분들 이거 엄청 비싼 거예요. 이거 진짜 대박 비싼 겁니다. 대박 비싼 거. 아, 오 이거 진짜 이것도 레전드인데 이거. 이것도 레전드 봐. 뭐요? 왔어? 신장 좀 쫄깃쫄깃한데. 쫄깃쫄깃해? 당연하지 가격이 얼마인데. 이거 갖고 있으면 계속 올려야겠는데 이거. 아, 이거 한 지금 한 내가 봤을 때 이거 600 이상 가요. 600 이상. 5,600 하는데 한국 들어오면 많이 비싸요 여러분들. 자 가자! 스프링맨도 안 땄는데 우리. 먹자! 가자! 간다! 간다! 야마! 2016! 2016년 리즈! 자 돌렸다! 야 돌아갔다! 잠깐. 돌렸다. 아 돌려. 빨리 돌려. 자. 에이씨. 와 여러분들 또 500만원 증발했습니다. 500만원 증발했어요. 이거 웬만한 오너스 캐스크보다 맛있는 거야 이거. 자 한번 빨리 맛보자. 맛봐야지. 자 여러분들 또 하나의 야마자키 레전드가 하나 오늘 오픈이 됩니다. 자 보여줄게요 우리가. 아, 여러분들 이거 뜯지 말까 이거는? 뜯지 마. 자 먹자! 자 먹자. 자 과연 마스터의 진실에. 와 색상 봐. 완전 칸장이야. 와 향 한번 맡아봐도 되겠습니까? 와 여러분들 색상 보세요. 뭐 이씨 독약이야 색상이 독약이에요. 이거 지금 먹으면 안 된다. 이거 오늘 따로 길 잘했다 이거. 아 취기네. 어 제대로 나죠. 아 취기. 쉐리 캐스크 야. 와 죽인다 이거 진짜 죽인다. 진짜 맛있다. 글렌도르는 옛날 그러니까 현행 맛이긴 한데 웬만한 글렌도르나 우리 옛날에 그거보다 진한 맛이다. 뭐 봐봐. 죽인다 이거. 좋아. 아, 여러분들 일단 싫은 냄새가 아, 하나도 없어요. 와 같이 졸라 맛있지? 좋아한다. 우리님 이거 한잔한다 이거. 쉐리. 와우! 그래 이거지! 그래 이게 쉐리 캐스크 위스키지! 어때요? 이거 오바가 아니라니까? 진짜 어때요? 아니, 오바 아니라니까? 자 어떻습니까? 그 저거 대말이잖아요. 마크바스. 그 게임도 안 돼. 게임이 안 돼. 쨔말이 안 돼. 와 미쳤다 씨. 향도 점점 좋아. 나 신맛도 올라가. 아니 향이 향 맡아봐. 향이 점점 맛보다 지금 향이 계속 올라. 입에서 향이 막 터져요. 지금 입에서 향이 폭발합니다. 향이 폭발해 막. 와 그래 와. 이게 쉐리 위스키야. 이게 야마자키. 고인 28 못 비벼요 이거. 아 고인 28 안 됩니다. 고인 28 안 됩니다. 어 제가 단언컨대 흔히 말하는 레전드 바틀들의 문턱까지 간 술이에요. 현행에서 레전드 올드들은 여기 한 틱 더 올라가요. 맛은 좀 다르고 어, 여기서 한 두 틱 더 올라갑니다. 근데 그 근처까지 갔어 얘는. 현행에서 이보다 맛있는 거 없는 거 같은데. 쉐리 쪽이 최근데. 아 물을 먹고 싶다. 야 죽인다. 야 이거는 빈속에 먹어야 돼. 야 이거 야, 진짜 이거는 올라온 거 느낄 수 있어. 야 이하 소리가 진짜 절로 나온다. 이하 소리가 절로 나와. 아 이거는 절대 일본에도 오픈했는데 없어 이거. 아 없지. 그냥 바틀로 판매하는 게 훨씬 이득이야. 아, 그럼 이걸 누갔다. 맥켈란 파인애플 같은. 어 맥켈란 파인애플 그런 느낌이다. 맥켈란 파인애플랑 흡사한 맛입니다 여러분들. 맥파리 시리즈랑 비슷한 맛이에요. 정말 훌륭한 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, 향이 좀 좋아진다. 맛도 맛인데 향이 계속 터지네. 아 그리고 입에서 이 쉐리 잔맛이 계속 맴돌잖아요. 쉐리 맛이. 여러분들 지금 로리님 현타 왔어요. 로리님 지금 현타 와가지고 지금 로리님 옆에서 현타 와가지고 한숨 푹 쉬고 있어요. 식은땀 나. 식은땀 나? 신박스 겁나 올라갔었어. 맥시빈은 묵직한 맛은 없었는데 얘는 묵직해? 네. 묵직해. 바리감도 되게 높고 묵직하게 이렇게 뭐 때리는 것도 없고 근데 묵직하게 온몸을 감싸는. 아 나 야마자키 쉐리 진득하게 된 거 최근에 먹는 딱 이거야. 진짜 뒷동차다 진짜로. 이거는 돈을 들여서라도 먹을 수 있으면 무조건 꼭 드셔보셔야 됩니다. 진짜 뒷동차다라는 말이 어울리는 위스키입니다 정말 여러분들. 이것도 싱글 캐스크한 이거는 블렌딩 했거든. 48도 아직 먹지 마.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더 맛있어질 것 같아. 더 훨씬 맛있어질 것 같아. 48도 어쨌든 오늘 땄다. 왜 그러면 지금은 찐득하고 어두운
맛만 있는데 이게 엄청 예, 화사, 화사할 것 같아. 엄청 화사할 것 같아. 내가 봤을 때. 화사한 맛으로. 그죠. 엄청 화사한 맛 올라올 것 같아. 그 열대 과일 맛. 어. 지금은 많이 닫혀 있어. 내가 봤을 때 굉장히 다크해 지금. 지금 엄청 어두워요. 근데 이거 풀리면은 와 난리 났어. 박 사장은 위스키 2년 만에 뭐 와인 소믈리에 수준으로 평하네. 아니 내가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게 평을 안 하면은 평 안 한다고 뭐라고 그러고 평을 하면 평을 한다고 뭐라고 그러고 어쩌라는 거야 나한테. 여러분들 샌디 히슬록 세계적인 마스터 블렌더가 한 말입니다. 테이스팅 노트, 팔레트 등은 술 맛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적어놓은 것 뿐이지 자신만의 어떤 주관을 가지고 맛을 분석하는 방법을 찾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. 그 맛 표현이 계속 반복되게. 향 죽인다. 이게 지금의 야마자키 느끼한 맛이야. 그러니까 지금의 야마자키 느끼한 맛이야 이게. 나만의 위스키 쉬운 방법, 나만의 노트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, 여러분들. 내가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. 저는 이 순간 그 누구보다도 즐겁고 행복합니다. 내가 또 열일을 했죠. 아, 곧. 진짜 올드모트의 정선이야. 아, 정수야. 진짜 정수. 진짜 올드모트에서 나는 복합적인 맛. 여러분들한테 저희는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, 남들한테 아는 척하기 위한 시음을 하지 마시고 내 스스로 즐기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. 갑산술을 먹더라도 내가 즐겁고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. 그게 제일 중요해요. 너무 맛있다.